다르죠? 드럼 학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메트럼 틀고 계속 드럼 패드로 연습하라고 하네요. 고수가 되려면 고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엄청 하셔야 된다. 평생 하시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패턴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비트, 8비트, 16비트 연습은 10분이면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악기에 관한 지식만 있으면 정말 금방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거를 반복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같은 패턴을 연주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16비트 4연음만 연주를 하더라도 100인 100색이에요. 100명이 치면 다 100명의 색깔이 다 달라요. 물론 그것 가지고는 좀 분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만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더 잘 표현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이 단어를 말을 문장이죠. 문장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신나고 경쾌하지만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둡고 우중충하고 약간 듣기 싫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는 게 더 많은 가지수가 있겠지만 음악도 그런 거거든요. 같은 노트, 같은 음표를 반복을 하더라도, 연주를 하더라도 그게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연주하냐에 따라서, 그 어떤 내공의 사람이 연주하냐에 따라서 듣기 좋을 수도 있고 듣기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연기에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연기자의 실력이 대사 또는 노트의 암기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정을 전달하고 어떤 발음으로 대사를 말하고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단순히 내가 어떤 연주, 노트를 뱉어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노트가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노트 또는 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트는 기본적인 것이고 연주에 있어서 초반의 레벨인 거죠. 그렇듯 초반의 레벨에만 만족하고 더 갈고 닦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로봇 연주 또는 연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거를 갈고 닦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연습에서 지루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정교하게 연습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 늘어날 거예요. 정말 그 큰 대규모 가수들 공연장에서도 그냥 기본 비트만 치고도 한 엄청 좋은 대우를 받는 드러머들 많잖아요. 쿵칫 따칫 쿵칫 이것만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내공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4비트, 8비트, 16비트 그거를 평생 꾸준하게 정말 오랫동안 길게 보시면서 연구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찬이님 어서